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원장입니다. 짜잔! 오늘은 팀링편, 팀링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방식, 어떻게 쓰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도구편으로 팀링 가이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팀링은 아카이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름은 스피드 매직 팀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스피드하게 나가긴 해요. 느낌 자체가. 먼저 이 팀링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팀링은 손거리에 손잡이가 양쪽으로 잡을 수가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든지 잡아서 형태감을 줄 수 있는데 양쪽으로 다 이렇게 자를 수 있긴 있죠. 근데 자르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냥 잘랐다가 좀 뜯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위 왜 이래요? 왜 뜯겨요? 그랬더니 가위 하시는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런 부분에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는 테크닉에서는 이렇게 잡는다라고 해서 그 방식을 듣고 다시 한번 써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손거리가 두 개인 경우에는 꼭 사용 방법 체크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팀링의 장점은 속감을 5%에서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 자체는 50%까지는 안 나가는 것 같고 5%에서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까지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모량을 좀 많이 잡아보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눕혀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눕혀서 몇 프로까지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쫙 해서 쭉 빼볼게요. 대략 한 5% 정도 느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눕혔을 때 커트해보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서 많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각도를 약간 들어서 한번 잘라볼게요. 이 각도로 쫙 잘라봤습니다. 쭉 빼보니까 네, 약간 그 전이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나가는 느낌? 조금 더 세워볼게요. 이제 90도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90도로 쫙 확실히 90도로 세우니까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이제 아예 눕혀서 한번 잘라볼게요. 눕혀서 쫙. 오, 확실히 많이 나가죠? 이제 확실히 이제 아예 눕혀볼까요? 확실히 많이 나가죠? 근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지금 날이 이렇게 날 보이시죠? 빼시면서 나올 때 날의 아랫날이랑 이렇게 머리가 스크래치를 내면서 좀 뜯기는 소리가 좀 금방 들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위를 눕히실 때는 이렇게 자르실 경우에는 자르신 다음에 다시 원위치에서 빼시면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나십니다. 이 팀링을 저는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눕혀서 자르는 거, 그냥 자르는 거 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틀려져서 좀 현장에서 썼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고요. 이렇게 기울었다 이렇게 각도 조절하면서 쳤을 때 뭐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날이 아무래도 이렇게 세우게 되면 당연히 윗라인 이렇게 뜯기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그건 뭐냐면 날 자체가 지금 윗라인을 이렇게 윗가위로 이렇게 쳤을 때는 이 윗날 있죠? 윗날이 더 긁어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윗날로 했을 때는 세워서 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얘가 밑으로 갔을 경우에는 밑으로 갔을 때는 약간 눕혀서 뺀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씩 틀리게 잡고 커트를 해주시면 돌려서 쓸 수 있는 가위는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라인으로 갔을 때는 날이 위에 있을 경우에는 쳤을 때는 눕히지 마시고 세워서 뺀다는 거. 그리고 날이 아래로 갔을 경우에는 뒤집지 마시고 중심에서 빼야 된다는 거.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게 부드럽게 빠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두 개인 팀링은 이번이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 팀링 썼을 때 느낌 알게 된 게 그냥 이렇게 했을 때보다 눕혀서 사용했을 때와 약간 각도를 들었을 때 그리고 아주 많이 들었을 때 그리고 아주 뒤집었을 때
썼을 때 모량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용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튜닝 사용하실 때 이런 각도 조절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량이 얼마나 빠지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